요즘 지혁이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가 지금 나오는 방예담의 베이비 좋아하나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혁이는 축구를 이제 엘리트 축구를 한 지가 한 4개월 된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축구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한데 한번 축구를 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래요? 내가 더 인간성으로 성장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엄마 아빠와 더 친해졌고, 내 꿈은 어떤 건지 찾고,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됐어요. 전에 지혁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답답한데 운동장에서 딱 축구할 때 가슴이 이렇게 뻥 뚫려서 너무 축구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한가요? 지금도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축구를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앞으로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지혁이는? 같이 드리블도 잘하고 리프팅도 잘하고 프리킥 같은 것도 차고 바르셀로나 팀에 가서 메시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또 박지성하고 박지성도 만나고, 이강인 형도 만나고, 이강인 형도 만나고, 백승호 형도 만나고, 이승호 형도 만나고, 장결희 형도 만나고, 그영 형도 만나고, 또 유명한 펠레 선수라고 식구 선수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혁이는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축구를 하루 반을 쓰고 축구부에서 축구훈련으로 하루에 반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독서 시간을 갖고 성경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갖고 공책에다가 내가 방송하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축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슬럼프 같은 거올 수도 있을 건데요. 지혁이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 같아요? 어떤 힘으로 그것을, 그 부담을 넘어갈까요? 내 꿈이라면 할 뭐든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앞으로 지혁이가 축구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엄마 아빠가 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빠, 엄마가 지혁이의 꿈을 응원도 해주겠지만 또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를 이렇게 응원해달라는 엄마 아빠 마음을 이렇게 딱 끄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좀 해보세요. 나 이렇게 축구선수 될 테니까 엄마 아빠 꼭 도와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를 응원해달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공부하고 아니 축구만 해도 공부는 소홀하게 안 하고 축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멋진 축구 선수가 돼서 다음에
엄마 아빠를 보러 올게요. 엄마 아빠 화이팅. 어디 가요? 다음에는 바르셀로나 가니까. 야, 나도 아빠도 스페인 한번 가게 생겼네요. 그건 아빠가 먼저 스페인 한번 데려가지. 나 여름방학 때 아빠가 데려가야 돼. 스페인 꼭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혁이! 화이팅! 화이팅!